오늘 주제이라는 도시, 어찌 보면 도시에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이 있죠. 화려한 모습들, 역동적인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또한 지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엔진과 같은 것들이 이제 일하는 도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일하는 방식 자체가 기업 측면에서도 많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종업원 측면에서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일하는 도시는 굉장히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두 분의 발제가 있으실 겁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크게 두 가지가 왔습니다. 첫 번째, 기존의 사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산업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발제가 두 분이 해주시고, 그 이후에 저희가 잠깐 쉬고 그 두 분의 지정 토론자와 여섯 분의 자유 토론자를 모셔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첫 번째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김선영 연구위원께서 스마트 제조 혁신을 통한 도시 제조와 제조 활성화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시간은 30분이어서 제가 한 5분쯤 남으면 손을 흔들겠습니다. 저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스마트 제도 혁신을 통한 도심제조 활성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왔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에 있기 전에 구정연구단이라고 해서 서울연구원에서 각 구청 있잖아요. 중구, 중동벌대 구의 현안을 연구하는 연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중구의 도심제조업을 연구를 했었고요. 사실 이직하기 전에 SH공사에서도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SMP에 어떤 콘텐츠를 넣을 것인가 하는 연구를 시작하려다가 제가 소상공인 쪽으로 자리로 옮기게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발표도 사실은 제가 있었던 중구의 이야기를 많이 차용을 했고, 중구에서도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인쇄업과 공제업을 살짝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도시 제조 현황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서울에는 많은 도시 제조업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서울 혁신 성장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 제조업은 크게 다섯 가지 업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가장 사업체 수나 종사자 수가 많은 것은 물류 공제고요. 그리고 수제화라든가 그리고 인쇄업, 주얼리 그리고 기계 금속 이렇게 다섯 개의 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지역별로 약간 특징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요. 도시형 소공인에서는 우류 공제, 수제화가 업체수 기준으로 가장 많은 53.6%, 종사자는 6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류 공제와 수제화 산업을 중심으로 어떤 현황에 처해져 있는지를 살펴보면 의료 공제 쪽에서는 임가공이라고 해서 미싱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쪽 분야가 가장 많은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요. 종사자도 많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50대쯤 되면은 신입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인력의 수가 50대 이상이 한 7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이 숙련의 기술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공정 같은 경우는 단순 이렇게 미싱을 한다라는 인식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계승을 하는 전문가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수제화는 더 심각합니다. 사실 제가 사는 곳이 성수동이라서 수제화의 메카인 성수동의 분위기를 제가 잘 아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모든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집에서 신발에 이렇게 스티치 작업을 하셨던 기억이 여전히 나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력이 50대 이상이 97.3%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매우 노후화되어, 그러니까 매우 고령화되어 있고요. 젊은 친구들이 좀 이렇게 힘들고 몸이 이제 많이 망가지는 직업이라는 생각 때문에 젊은 인력의 유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와 공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계절성을 많이 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반기 중에 이제 81.9% 이익이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일감 축소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직업 지원은 판로와 마케팅 확보입니다. 대신에 이제 일감을 받아오는 곳이 대부분 동대문 도매시장이고 다음으로 패션 브랜드, 동대문 이외시장 등에서 이제 일감이 오다 보니까 사실 제가 있었던 중구에서는 봉제업이 가장 큰 관심사였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서울에 있는 이제 봉제업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장희동에도 봉제업이 있고 금천구에도 봉제업이 있고 중구에도 봉제업이 있는데 각각의 좀 특징이 있습니다. 중남부나 성북구에 있는 봉제업 같은 경우는 입고 계시는 옷들 중에 하얀색 티셔츠 있잖아요. 3장에 만원, 4장에 만원 파는 옷들. 그런 옷들을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대량 생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그래서 양말 공장 같은 것들이 이제 중남부나 도봉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금천구 같은 경우는 BYC, 쌍방울로 대변되는 공장형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신에 중구는 되게 독특한데요. 인쇄업과 마찬가지로 전체 서플라이 체인상에서 기획을 하시는 분, 재단을 하시는 분, 패턴을 하시는 분, 인가공을 하시는 분, 판매를 하는 식으로 각각의 가치사들이 다 분화가 되어 있고 각각의 분야별로 사람들이 그 분야만 오랫동안 30년 이상을 분석하는 그런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동화동, 신당동, 동대문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것이 퍼져 있는 거리가 차로 10분 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우 밀집되어 있고 거기에서 처음 디자인부터 완제품까지 다 이게 될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중구밖에 없다는 뭐 자랑을 공무원들로부터 세계를 받고 나와서 네, 이런 특징을 알고 있는 거고요. 수제화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상반기 중에 전체 공장의 83.9%가 이익이 감소했는데 또한 여기도 일감이 축소를 했고요. 향후 이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는 이제 임대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계가 들어갈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지하에서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수제화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집이나 이제 조그만한 공간에 정말 몸을 의심할 수 없는 좁은 공간에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 공간에 대한 이제 지원 요구가 가장 높았고요. 일감은 그 디자인과 브랜드 의존도가 가장 높았고 스스로 판매하거나 온라인으로 이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이제 요즘 이제 들어서 조금씩 이제 나타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시내에 도시형 소공인이 직접 되어 있는 위치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물레동의 기계 분석이라던가 성수동의 수제와 중남구나 아니면 동대문구의 이제 봉제, 종로의 주얼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도시형 소공인들을 왜 지원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아까 연재훈 총장님 말씀하셨지만 지식산업 같은 경우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도심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진입 장벽이 낮고 거기에서 근속을 한다면 기술자로 숙련된 기술자로 발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일을 하시면 고소득이 가능한 전문가 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중들이 진입할 수 있는 산업 몇 개 되지 않는 것 중에 유일하게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제조 공장이 파주나 아니면 평택이나 이렇게 멀리 가 있지 않기 때문에 걸어서 30분 아니면 차로 30분 이내에 주거가 함께 되는, 그러니까 일하는 공간과 주거가 거의 공존할 수 있는 생산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부분들에서 보시면 근속연수가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진입을 해서 조금만 일을 하시면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산업 중에 이제 하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근속을 하다 보면 당연히 소득이 안정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 당연히 생활 안정이 될 수 있는 옷의 혈관과도 같은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심 제조업이 중요한데 그럼에도 서울시는 도심 제조업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생활 관련형 제조업이다 보니까 공제라던가 주얼리라던가 뭐 인쇄 같은 소비재 중심의 산업이다 보니까 제품에서 마진, 다 붙일 수 있는 마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하나 팔아서 남는 돈이 뭐 10원, 20원, 100원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팔아야만 되는데 문제는 영세하니까 생산량을 늘릴 수가 없고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외면당할 수밖에 없고 투자를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제조업체가 매우 영세하고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50대라고 하면은 아이고 애기야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연세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뭐 70대 정도쯤 돼야 청년 회장을 하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좀 그 연령대가 좀 많이 높은 편이고요. 그 고령화 영세성 그리고 다품종 소량의 주문식 생산 방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재고량이라던가 아니면 언제쯤 어떤 발주가 오겠구나 하는 그런 계획을 하나도 할 수가 없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어떤 이해가 떨어지다 보니까 단순히 일감이 오는 것을 기다려야만 하는 수동적인 산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조업 사업체랑 평균 종사자 수가 서울은 전국 대비 반에 불과하고요. 이건 제가 이제 제목을 옮기면서 좀 실수를 했는데 제조업 전체적으로 종사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서울이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전국 대비해서 전체 제조업에 종사하는 수가 전국 대비해서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평균 종사자 수는 반밖에 되질 않으니 매우 영세한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 제조업의 당면한 과제는 일단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나이가 많으시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예전에 전쟁 이후에 이제 필요한 산업들이 조금씩 집적이 되면서 생긴 그런 역사적 스토리 때문에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서 영세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은퇴하시는 분들 때문에 숙련 기술이 이제 더 이상 발전은 커녕 퇴보를 하는 이제 그런 상태에 왔다라는 거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어렵다 보니까 수익성이 낮고 고부가 가치 생산을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살아오셨던 분들이다 보니까 협업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식을 못하세요. 그래서 저희 이제 중구 같은 경우도 제가 논담았던 중구 같은 경우도 공제, 인쇄, 그거 외에 조명, 그리고 또 기계금속, 여러 가지 도심 제조업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거기 중구 청장님께서는 이제 도심 제조 도심 산업과에게 특정 산업들을 이제 다 만나보면서 이렇게 도와드릴 것을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거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이제 담당자 분들이 각 업종을 이렇게 막 찾아다녀가서 이제 고충을 듣고 이제 어떻게 지원을 해드릴까 이런 얘기를 듣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연세들이 좀 있으시고 뭐 난 은퇴하면 끝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산업의 영속성 같은 개념을 좀 없으시고 그리고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그런 마음 같은 것도 좀 없으시고 하다 보니까 함께 뭘 하자고 얘기를 했었을 때 다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가장 숫자가 많은 의류 문제와 그리고 개중에 젊은 친구들이 또 유입이 돼서 친환경이니 3D 프린팅이 하는 것들 때문에 젊은 인력들이 유입이 좀 되면서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던 인쇄업종이 이제 선택이 돼서 그 두 개 업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도시 제조업 같은 경우는 그런 협업을 깊이 하는 성향들 때문에 또 조금 이제 사업들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소공인들이 아유 뭐 해봐야 뭐 돈 조금 주면서 귀찮게 해 뭐 이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정부 지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어떤 신뢰성도 좀 낮고 활용 의지도 좀 떨어지고 하는 이제 단점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경영 협박 측면에서는 매우 이제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앵커를 도입하기 위해 지금 서울시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연초에 작년 연초였던 것 같은데 이제 시장님께서 도심 제조업은 혁신 경쟁력의 원천이다. 그래서 서울 미래 혁신 성장 5개년 계획을 발표하시면서 이코노믹스를 실현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제 계획을 발표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4개의 실험 산업, 뭐 공제, 그리고 수제화, 그리고 주얼리 이렇게 4개 선도 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앵커를 설치해가지고
이제 공유 일감, 공유 설비를 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오기 전에 검색을 하고 갔더니 SH공사에서 이번에 중구 스마트 앵커 수주 됐다고 40분 전에 이제 기사가 올라온 걸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앵커를 건축하기로 했는데, 스마트 앵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현재 도심 제조업이 쇠퇴하고 있고, 가치 사슬의 최적화가 필요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생산 지원이나 식공용 지원이나 판매 지원 시설들을 이제 하나의 건물에 두고, 거기에 이제 앵커 닻을 내리는 것처럼 두고,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이제 설비들을 이용을 하는 거죠. 생산 설비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나 이런 게 불편한데 뭘 좀 도와줄 수 없냐, 탁탁을 받으러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동종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끼리 어떤 교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그 앵커를 방문하셔서 이제 시설을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대량 일감 생산이 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동화된 공정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분량도 떨어질 거고, 대량 생산을 하게 되니까 원가를 낮출 수 있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생기게 되면서 기획이나 디자인, 제조, 유통, 마케팅 연계 스마트 앵커를 조성해서 이제 도심 전력을 활성화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업종별로 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살펴보았는데요. 가치 사슬이라는 것은 그 업종에 있는 이해 관계자들, 그러니까 이제 사람 아니면 회사의 관점에서 어떤 업체들이 스마트 앵커에 들어갈 수 있을까, 스마트 앵커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뭐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의류공제에서 보시면 발주 업체는 이제 굳이 입주를 할 필요가 없지만, 패턴 디자인이나 제조 공정은 입주를 하면 이제 거기에서 시설을 함께 공유하고 노하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유통업체나 소비자는 이제 그 입주 시설 밖에 이제 존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홈페이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활용을 하니까요. 인쇄업 같은 경우도 편집 디자인, 재판 출력, 그리고 인쇄, 후가공, 이 업체들은 하나의 시설에 입주를 해서 함께 일을 할 수 있게 있다고 보는 거고요. 수주회도 마찬가지로 제조나 이제 유통업체들이 이제 함께 있어서 여기 매장에서 이제 물건을 팔 수 있게 하는 거죠. 주얼리도 제품 제조나 세공, 그리고 도매업체, 소매업체들이 이제 입주시설, 그래서 종로에 가면 이제 생각하시는 그런 금융방들이 모여있는 것처럼 이제 입주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기계금속에서도 제작 설계나 품질 검사 하시는 분들이 하나의 건물에서 협업을 하면 좋게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가치 사슬인데요. 이거는 이제 활동 측면에서 나눠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 생태계는 이해관계자들 중에 어떤 업체들이 입주를 할 수 있나를 살펴볼 거였고요. 이제 이거 외에 가치 사슬이라 그래서 기업이 기획에서부터 생산, 유통에 이르는 활동들을 세분화한 후에 어떤 활동들이 입주를 할 수 있는지, 스마트 앵커에 입주를 했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살펴본 건데요. 의료공제 같은 경우는 샘플 제작, 패턴이나 재단, 그리고 봉제, 그리고 검사, 포장 같은 것들이 하나의 설비에 있었으면 시너지가 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인쇄업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인과 편집, 재판, 출력, 샘플 제작, 인쇄, 후가공이 이제 하나의 건물에 있으면 하나의 제품이 완성돼서 나올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수대화는 이제 기획 디자인부터 이제 함께 해야만 이제 원자재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활용 능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기획 디자인, 그 다음에 라스트 제작, 패턴 제작, 가피, 제각, 그리고 검사, 포장, 이런 모든 그 단계들이 하나의 건물에 있어야 되는 이제 특징을 가지는 거고, 주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금속도 이제 마찬가지로 제품 설비 자체가 원하는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앵커를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서울시장님의 계획이 재작년인가 작년에 있었었는데, 이제 세월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한 1년, 2년 되지도 않는 요 기간 동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언택트의 문화가 이제 발현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스마트 앵커의 생각도 처음은 좋았지만 2020년 상반기를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는 조금 더 발전된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앵커의 장점과 한계점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스마트 앵커라고 하시면 이제 계획에 이런 건물을 세워서 1층에는 뭘 두고, 2층에는 설비를 두고, 뭐 7층에는 컨설팅하는 지원 업체를 두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뭐 6층에는 회의실을 두고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7층에서 10층짜리
본부를 두고 여기에 이제 같은 업종들을 직접 시켜서 설비를 공유하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뭐 제가 잘 알고 있는 중부의 인쇄업만 하더라도 충무로를 기준으로 반경 2km 안에 인쇄 과공 쪽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1,500개입니다. 그런데 1,500개 중에 입주 계획이 있는 업체가 약 50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입주를 한 기업이 되게 극소수가 되고 혜택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활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충무로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쇄하면 충무로거든요. 종로하면 구문방이거든요. 성수동하면 수제화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상품을 프린트한다라고 했었을 때, 광고 전단이나 이런 것들을 프린트한다라고 했었을 때 빠르게 물건이 필요한데 그걸 가기 위해서 어디를 가느냐, 기획하시는 사무실을 찾아가는데 그곳이 예를 들어서 성수동에 있다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디를 가느냐, 일단 충무로에 가서 눈에 보이는 데를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스마트 앵커가 있게 되면 사람들에게 아 어디에 가면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용산에 가면 전자부품을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집계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도심에 존재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매우 좋아요. 그러면 접근성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그러면 많은 케이스를 다루게 되고, 업체들은 당연히 노하우를 많이 축적할 수밖에 없고, 그것들 때문에 젊은 인재들이 거기에서 일을 배워야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주변에서 살아야 되고, 그래서 예전에는 제조업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시끄럽고 했기 때문에 외곽으로 내보내고 이제 정주공간은 정주공간만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그 출퇴근 거리가 멀면 사람들이 일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도시 제조업이 스마트 앵커를 둠으로써 자동화된 설비를 두면, 일단 뭐 예전에는 냄새가 심했던 인쇄 페인터도 요즘에는 알코올을 빼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고요. 친환경적으로 설계를 해야만 사람들과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오염도가 제조업이지만 떨어집니다. 그런 장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30분, 1시간 거리 내외로 자기가 사는 데를 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우수한 인재들이 모일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지금 잘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이제 스마트 앵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스마트 앵커는 말 그대로 닫히기 때문에 여기에 시설을 딱 두고 필요한 사람이 와서 쓰고 가는 형태예요. 연계나 협업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앵커 시설 자체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설비나 기업의 수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의 어떤 전 공정의 자동화, 그리고 연결화, 네트워크화, 지능화를 이용을 하면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가 축적되면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예측을 할 수 있고, 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고, 아이디어를 통해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스마트 앵커는 이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가려운 데를 긁어주기 위한 이제 원초적인 부분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은 뭐냐? 그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은 제조의 모든 단계가 자동화되면서 최적 생산을 하는 겁니다. 자동화만 된다고 한다면 스마트 앵커와 다를 바가 없는데, 스마트 팩토리는 그것들이 최적화돼서 AI나 그 IoT, ICT 기술을 활용해서 최적화를 시키기 때문에 기존 제조업의 ICT 기술을 융합해가지고 전 공정을 공급망을 지능화, 최적화하는 미래형 제조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화와 스마트 팩토리의 차이가